아직 한 발 남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더비시즈 리뷰 앤 코디. 제가 몇 달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더비시즈 하나 구입하고 싶어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딱 마침 요즘 더비시즈로 유명한 러프넥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하게 되어서 제가 픽한 제품이랑 더비시즈 코디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러프넥은 더비시즈, 워커, 로퍼, 75츠, 블로퍼, 스니커즈 등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을 만드는 프리미엄 수제화 브랜드인데요. 원래 남성화만 진행을 했었는데 여성분들도 점점 찾는 분이 많아졌는지 올해 SS 시즌부터 유니섹스 라인을 오픈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신발은 짜잔! 아래 숨겨놨지롱. 136 뉴팁 12mm 워커 더비슈즈인데요. 이 신발은 러프넥 브랜드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직접 픽한 제품이에요. 이게 러프넥 베스트 상품으로 무신사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미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신발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더비슈즈를 골랐냐면 더비슈즈는 일단 키높이 효과가 있어서 체형을 보완하기에도 좋고 캐주얼룩, 미니멀룩, 오피스룩, 프레피룩 등 다양한 스타일에도 다 잘 어울리면서도 더비슈즈 하나만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약간 좀 드레스업한 그런 효과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비슈즈가 남녀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남성분들은 남친룩의 필수템이라고 하면 더비슈즈 하나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많은 신발 중에서 이 더비슈즈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러프넥 브랜드에서 직접 픽한 더비슈즈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더비슈즈를 봤을 때 이 청키한 아웃솔이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신발이 약간 좀 투박하게 생겨서 좀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밑창을 경량화를 위해서 러프넥에서 자체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무게감이 굉장히 가벼운데 이런 점이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클래식한 디자인의 더비슈즈를 신으면 자칫 잘못하면 좀 회사원 느낌이 강하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신발은 앞코가 이렇게 둥글면서도 좀 이렇게 오버 솔의 디자인이라서 이런 점이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들고 클래식 룩, 캐주얼 룩에도 다 잘 어울려서 여러 가지 룩에 신발 하나로 뽕 빼기에는 정말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해서 이 더비슈즈를 한번 골라봤고요. 외피는 소가죽이고 또 내피는 봄피가죽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제화답게 신발의 디테일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유광과 무광을 고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유광 제품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른 이 제품은 유광 제품인데 왜 저는 유광 제품을 선택을 할 것 같냐면 유광이 조금 더 베이직한 느낌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라서 제 취향에는 유광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유광이라고 하면 너무 번쩍번쩍거릴까 봐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번들번들 번쩍번쩍한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착장에 막상 매치를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더비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아일렛이 약간 블랙 실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컬러로 돼 있는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완전 실버 컬러가 아니라서 그렇게 막 엄청 튀지가 않고 약간 은은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점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더비슈즈를 추천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겉굽이 4cm라서 키높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만약에 4cm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굽을 또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키가 작은 저로서는 낮출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낮추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굉장한 기럭지가 아닌가, 굉장한 자신감이 있지 않나, 부럽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를 낮추는 거 말고 또 이게 높일 수가 있거든요. 겉굽도 높일 수가 있고 또 이 안에 속굽을 또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높이면 최대 7cm까지 이 키높이 효과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7cm면 거의 힐 아닙니까? 이게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키가 고민이시거나 조금 더 좋은 비율을 원하시는 분들은 겉굽이랑 속굽을 추가하셔서 7cm의 키높이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본 4cm 굽으로 했는데요. 저는 이 4cm 굽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보통 신발 안에 이렇게 깔창 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마세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신발 안에다가 깔창을 끼면 이렇게 막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좀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또 요렇게 약간 목이 낮은 데다가 깔창을 끼면 이게 발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 핏이 굉장히 애매해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발 안에다가 깔창을 껴도 아 이게 피가 날까? 아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요런 걱정이 좀 있으셨을 텐데 요 신발은 아예 그냥 깔창을 미리 장착을 해버려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점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키가 작은 편이라서 좀 살면서 작은 키 때문에 서러웠던 적이 약간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저처럼 작은 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작은 키 때문에 서러웠던 경험과 이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을 추첨해서 그분에게 맞춰서 이 수제화 더비 슈즈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서러웠던 일화와 이메일 주소 꼭 남겨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작은 키 때문에 어떤 점이 서럽냐면 옷장에 옷을 걸거나 옷을 뺄 때 키가 작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의자를 끌고 와서 옷을 걸고 빼고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이 더비 슈즈가 신었을 때 제가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이 쿠션이 굉장히 폭신폭신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두 같은 거 신었을 때 밑바닥이 딱딱해갖고 좀 발바닥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폭신폭신해서 그런 점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또 제가 전에 신었던 또 어떤 브랜드 더비 슈즈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신었을 때 뒤꿈치가 계속 까져갖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아마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뒤꿈치가 너무 아픈 거. 근데 이거는 뒤꿈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넓게 제작이 되어서 복숭아뼈나 뒤꿈치 압박이 적어서 전 이런 점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정 사이즈로 갔는데 살짝 넉넉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킹을 신고 신으면 조금 큰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양말을 신고 꽉끈을 하면 딱 편안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정 사이즈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성분들은 정 사이즈 혹은 5mm 좀 작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더비 슈즈가 발볼 넓이도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발볼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룩은 약간 페미닌한 느낌의 원피스와 자켓에 더비 슈즈를 매치해줬어요. 남성분들은 더비 슈즈를 신으면 드레스업한 효과를 주지만 여성분들은 힐 대신에 더비 슈즈를 매치해주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블랙 룩이라 완전 검정색 스타킹이 아닌 살짝 비치는 검정색 스타킹으로 답답함을 없애주고 포인트 컬러에 가방을 매치해줬습니다. 두 번째 룩은 와이드 팬츠에 목폴라 그리고 박시한 가디건과 함께 더비 슈즈를 매치해줬어요. 큰 가디건이 집 앞에 나온 듯 편한 느낌을 주지만 와이드 팬츠와 더비 슈즈가 살짝은 꾸민 듯한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 목걸이로 살짝 포인트를 줬는데요. 여기에 미니백을 매치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이번 룩은 편하면서도 무난하게 데일리로 입고 싶을 때 좋을 것 같고 남성분들도 이런 식으로 코디해주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룩은 프레피 룩 같은 느낌을 내줘봤어요. 데디핏의 박시한 자켓에 셔츠, 플리츠 스커트, 그리고 반스타킹에 더비 슈즈를 신어줬는데요. 여기에 운동화를 신었으면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었을 텐데 더비 슈즈를 신어줘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자켓과 스커트를 톤온톤으로 맞추고 신발과 가방을 블랙 컬러로 통일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무거운 느낌 들지 않게 코디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러프넥 더비 슈즈도 보여드리고 코디도 한번 해봤는데요. 저처럼 좀 키가 고민이시거나 또 나 더비 슈즈 사야 되는데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